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평형 발차기입니다. 아무리 네 가지 영법 중에 결이 많이 다른 영법의 킥이라지만 평형 발차기만 유난히 앞으로 안 나간다? 그럴 때는 무릎과 엉덩이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좋은 평형 킥은 뒤꿈치가 엉덩이 쪽으로 수면과 최대한 가깝게 끌어지고 무릎도 자연스럽게 굽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코어 근육에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엉덩이가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확 접고 확 펴는 평형킥이 아니라 부드럽게 접었다가 채찍하듯 다리를 모은다고 생각하고 상상해보세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안 나가는지 안 좋은 일 두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는 업힐 다운힙입니다. 무릎이 자연스럽게 몸통 쪽으로 굽혀져야 하는데 무릎은 그대로 있고 뒤꿈치만 엉덩이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다 보면 대면이 늘어나고 허리가 과하게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 아래로 끌려와야 하는 뒤꿈치가 물 위로 뜨게 되니까 물 밖에서 킥 동작을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가뜩이나 잘 안 나가는 평형킥인데 물속이 아니라 물 밖에서 동작이 연결이 되면 당연히 앞으로 잘 안 나아가고 허리에 부담도 많이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운힐 업힙입니다. 무릎도 물속에서 굽혀지고 뒤꿈치도 수면 아래로 잘 숨겨서 끌어왔지만 코어 근육에 힘이 부족하면 엉덩이가 수면 위로 방방 뜨게 됩니다. 사실 수영할 때 뜨는 것도 많이 어려워하시지만 가라앉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잘 뜨는 분들은 몸통에 힘을 줘야 한다라는 말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 몸통은 코어 근육을 이야기하는데요. 평형킥 할 때는 코어 근육에 어느 정도 힘을 주고 있어야 지금처럼 엉덩이가 수면 위로 방방 뜨지 않습니다. 이전에 평형 업킥에 대해서도 배웠었는데요. 위에 카드를 띄워둘 테니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될 거예요. 스트로크당 킥이 한 번으로 정해져 있는 영법으로 평형에서 킥의 비중은 높습니다. 그래서 킥이 안 되면 풀로 가지가 잘 안 되는 영법입니다. 이번 영상을 참고해서 내 메인 스트로크를 평형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